안녕하세요. 관악을 말하다 이슈인 토크 정성백입니다. 지난 시간 고시반에 관한 찬반 토론 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찬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해서 패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또 그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패널들 간의 질의응답을 하는 일종의 좌담의 형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토론에 참가할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생물공학부 임찬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교육과 김다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정보학과 손현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철학과 박수종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축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중간고사도 점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각 학교들이 축제로 들뜨게 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3대 바보라는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학교의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의 목적이 축제가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라는 것 모두들 인정하실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축제가 점차 내용적인 측면에서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타교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인 장점 또한 물론 존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좀 더 개선될 방향이 있느냐 그리고 또 그러한 방향을 위주로 한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먼저 양해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네, 우선 제 질문으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축제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고들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패널 여러분들께서 우리 학교 축제에 얼마나 참여하시는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학교 축제에 참여하신 경험은 있는지 또 만약에 그러셨다면 우리 학교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학교 축제 뭐 2박 3일로 계속 열린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항상 하루 정도만 날 잡아서 친구랑 그냥 뭐 장터 같은 데 가서 떡볶이 시켜놓고 간단히 음료수 한잔 하는 정도? 그 정도 플러스 이제 연예인들이 오는 경우에 내가 마음에 든다 하면 밤에만 잠깐 가서 즐기는 그 정도로만 항상 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다른 대학 축제 뭐 메이저한 뭐 연대나 고대 뭐 이런 데는 가보지 못했지만 한양대나 중앙대 축제 정도만 가봐도 사실 우리 학교와 가장 다른 점이 주점이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점이 형성됨으로써 그 학교 학생들, 과 동기들끼리 모이는 장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대규모로 놀러와서 축제를 즐기는 장이 마련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새내기 때 학교에서 열렸던 야간 캠핑 축제에 한번 참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런데 예약도 힘들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이렇게 모이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때 이후로는 우리 학교 축제에 참여해 본 적이 없고요. 또 다른 학교 축제는 고대 축제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 가장 직관적으로 보였던 차이점이 축제 라인업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거의 매년 한 명 정도의 가수나 연예인들이 오는데 거기는 8명, 많게는 8명에서 5명 정도의 가수들이 와서 분위기도 띄우고 또 학생들이 단결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장소랑 장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축제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축제를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주저 앉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뭐 술이든 밥이든. 근데 여자분들이 또 이제 축제할 때 시즌이 날씨도 좋고 하니까 예쁘게 입고 오시는데 치마 입으신 여성분들 굉장히 불편하니까 같이 있는 저도 덩달아 불편하고 그래서 잘 안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 축제 같은 경우에는 종종 가는 편이에요. 뭐 세종대라든가 뭐 숭실대 가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역시 주저앉지 않고 그냥 정말 책상 아니고 그 탁상에 앉아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저희 학교 축제를 초청 공연 정도만 참여하는 식으로 이때까지 즐겨왔는데요. 그리고 다른 연고대 같은 다른 학교의 축제는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TV에서 봤을 때 거기에 보다 상대적으로 저희가 즐기기에 충분한 모두가 즐기기에 충분한 그런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듣고 있으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다른 학교들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구성원들의 참여라는 것과 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은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일종의 수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예, 물론 뭐 보시는 분들의 관점에 따라서는 우리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이런 수단들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기를 이제 진행시켜 보면
이번에는 좀 더 범위를 좁혀서요. 하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앞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화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축제가 단순히 이렇게 축제에 모인 3, 4, 5 모인 지인들과의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분들과 모르는 분들도 함께 포함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그 또 하나의 축제를 즐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르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약에 주점이 생긴다면 그 기능을 저희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점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그 생각을 약간 다들 공유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축제는 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수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상 축제하면은 일정 마무리하고 밤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축제 같은 경우에는 밤에 할 수 있는 게 뭐 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냥 그런 거 좀 참여하기 원하지 않는 대학생 일반이 참여하는 어떤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장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장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불편함에 되게 집중을 하고 싶어요. 주점과 그냥 장터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그 테이블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뭐 합석이라든가 이런 문제점 같은 거는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이런 좀 불편함 좀 해소하면서 가면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뭐 공연 같은 거 볼 때까지 이제 주점 같은 데서 기다리고 장터에서 기다리고 하는데 몇 시간 동안 땅바닥에 앞바다리하고 앉아있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점이 있는 게 대학생들 일반, 우리 학교 구성원 일반이 참여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축제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축제 라인업도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축제 기간이 되면은 이제 SNS를 통해서 각 대학들의 축제 라인업들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통 친구들은 그걸 보면서 아 오늘 이번에 어디가 좋더라 여기 한번 놀러 가봐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라인업도 존재하지 않고 또 온다고 해도 잘 홍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별로 참여할 유인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현명 씨랑 이제 수종 씨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뭐 주점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편하게 앉아서 애들끼리 모여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모일 수 있는 단합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 축제하는 그 축제의 장소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총장잔디에 무대를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모든 동아리 공연이라든가 연예인들 초청 공연 모두 거기서 하고 이제 사실상 그것을 관람해야 되는 많은 학생들은 잔디밭에 서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저는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본 뭐 대학 축제, 다른 대학 축제 중에서 뭐 사실 연대나 중앙대처럼 이제 큰 노천강당에 있어서 계단식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양대, 동덕여대 같은 몇 개 그냥 평지 운동장에서 무대만 설치한 경우에 사실 우리랑 똑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7,800개가 넘는 그 플라스틱 의자를 사전에 설치를 해서 이제 학생들이 거기서 앉아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삥 둘러싼 주점이 있어서 거기 주점에서 술 한잔하면서도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서 사실 공연이 꼭 내가 너무 재밌어서 봐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친구들끼리 치맥 한잔하면서 기다리면서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장시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상당히 논쟁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바로 떠오르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축제 공연, 뭐 초청 행사, 라인업 관련해서는 비용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또 기타 다른 부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뭐 질의응답 하실 거 많을 것 같아요. 패널분들 표정 보니까 서로 뭐 여쭤볼 만한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 자유롭게 얘기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의견에 대해서 뭐 보충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그럼 좀 질문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공연 같은 경우에는 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예산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네, 초청 공연의 경우에. 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총 축제 비용 대비 연예인 섭외비가 얼마나 드느냐라는 그런 항목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대가 결코 절대 평균보다 뒤지는 그런 금액을 쓰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국립대로 따지면 4위 정도 하고 전체 총 비용 금액의 한 40% 정도를 연예인 섭외비에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40%나 되는 돈을 연예인 섭외비에 드린 거에 비해서는 너무 라인업이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희도 이제 친구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왜 축제를 안 가냐, 왜 재미가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별로 라인업이 화려하지 않아서 갈 만한 유인책이 없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정말로 축제를 학생들의 장으로 만들고 싶고 좀 더 참여율을 높이고 싶다면 비용의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예인을 불러와서 이렇게 다 같이 단합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들이 연예인을 꼭 불러서 축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축제의 주인이 연예인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연예인을 불러옴으로써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축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저희가 연예인 불러오는 거 굉장히 뭐 학생들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 외부에서 이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다나 씨도 비용 문제에 대해서 좀 상세히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각종 이제 유명 그 아이돌 그룹들 대학에 섭외할 때 얼마나 드는가 봤더니 뭐 빅뱅이나 인피니트 같이 인기 많은 그룹은 4-5천만 원 정도 한 그룹에만요. 그리고 시스타나 FX처럼 좀 인원수가 적고 살짝 이제 뭐 인지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2천에서 3천 정도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뭐 신인 가수의 경우는 500만 원 정도.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뭐 우리가 연세대나 고려대처럼 막 최소 5그룹에서 8그룹을 섭외한다고 하면 조금 인지도 있는 그룹이라고 했을 때 8천만 원에서 1억여 원이 거의 이제 연예인 섭외비가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이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이제 손현명 씨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주점에 대해서 이제 좀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점이 활성화됐을 때 문제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작년에 이제 건국대나 몇 대학이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기사가 돼서 논란이 됐듯이 좀 선정적인 의상, 이윤 경쟁 뭐 이런 문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서울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선정성이 과반별로 뭐 단과대별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수익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불거질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충분히 불거질 수 있는데 충분히 이거를 저희가 규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번에 또 약간 논란이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아마 여대에서 어떤 축제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아무튼 규제가 되게 세게 들어갔어요. 뭐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역으로 이게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아무튼 규제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간 제재책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란다. 우리 대학 이제 축하사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주점에 약간 문제점으로 비판되는 게 이제 약간 합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그건 좋은데 좀 도가 넘어서 이제 좀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좀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드리고 싶은 게 장터에서도 그런 문제적인 인물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장터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또 그쵸, 대학생이잖아요. 합석과 같은 더 정말 훌륭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주점을 저희가 도입하지 않을 이유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조금 말이 긴데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아까 제가 그 공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공연 저희 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가 제가 보기엔 작년에 유나 왔었죠. 예, 유나 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지금 중요한 건 그 공연을 볼까 말까를 결심하는 그 개인들의 판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공연이 밤에 있거든요. 그 밤까지 그럼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붙잡을 유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점 장터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그렇게 흥미있는 게 없으니까 주점 같은 걸 통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다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치러야 될 비용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노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와 같은 예산과 현재와 같은 라인업으로 공연이 있더라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운집시킬 수 있을 것이고 우리 학교 축제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주점을 좋아합니다. 네, 아까 뭐 손현명 하고가 이제 주점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으로 주점 예찬론자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 작년에만 해도 숙명여대를 비롯해서 이제 몇 개의 대학에서 이제 기사화되면서 뭐 논란이 된 선정성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그 주점에서 뭐 일하게 되는 그 학부 학생들의 뭐 치마 길이를 단속한다거나 청바지만 입으라거나 하는 등 해서 이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예전에 뭐 군부 독재 시절에 뭐 치마 길이 들고 단속했던 약간 그런 것도 떠오르면서 약간 이게 과연 대학생들의 축제에 합당한 건가라는 의문도 드는데 또 박수종 씨 또 남성분이시니까 또 여성 치마 길이에 대해 민감하실 것 같은데 그 치마 길이 뭐 짧게 입지 말라 그렇게 단속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것은 대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제할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자율성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수위가 정말 문제가 된다고 현저하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그 여론 대학생들 여론 사이에서의 피드백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손흥영 씨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축제 공연 축제가 생기기 이전에 이제 이 학생들을 이곳에 자리 잡고 있게 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주점뿐만 아니라 이제 단대나 동아리 단위 규모의 그러한 토너먼트 대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단대별 가수왕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뭐 푸드 파이터 또 혹은 뭐 가장 맛있게 먹는 사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응집력을 키우면서도 이렇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문화 이러한 운동 아닌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아까 선정성에 대해서 남하구한테 물어봤다면 이제 주점을 열면 사실 음식과 술이 빠질 수 없는데 지금 술이야 사오니까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고 해도 음식은 사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제과제빵학과 학생들도 아니고 이제 뭐 언론정보학과 학생이 무슨 요리를 잘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 1, 2학년들이 열심히 요리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뭐 다나 씨는 뭐 우리 주점은 없지만 뭐 장터 혹은 다른 학교 축제 주점에 가서 뭐 음식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거나 문제를 느낀 적 없나요? 없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5월, 4월쯤 되면 날씨도 좋고 학생회관 필두로 해서 그쪽 라인에 쭉 장터가 서잖아요. 근데 보면은 음식이 비싼 것도 문제지만 그 값에 비해서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맛도 맛이지만 맛보다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느꼈는데 똑같은 칼을 계속해서 쓴다거나 뭐 똑같은 도마에 아무런 손도 씻지 않고 조리를 하고 뭐지 이거? 위생모. 위생모, 네. 위생모도 쓰지 않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지켜야 될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규정들을 전혀 무시한 채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거기서 어떤 위생적인 문제가 일어나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장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좀 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맛과 위생 문제인데 일단 예, 언론정보학과 학생으로서 요리를 잘하진 않지만 맛과 위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학생 사회의 자정 능력을 믿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이렇게 반문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장터는 위생이 100% 검증되었는가? 라는 점을 물어보고 싶어요. 위생 문제 때문에 장터 뭐 주점 자체가 조금 어렵다라는 주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그 장터들이 있죠. 꼭 축제 때 아니어도 종종 여는 그 장터들이 있죠. 그 동아리나 과반들이. 네. 그런 장터 역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딱히 주점의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 제기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막 같은 경우에는 예, 한 과에 30명은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잘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리고 요리책이 굉장히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또 이게 요리하면서 성장할 수 있고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뭐 요리의 뭐 질이라든가 뭐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뭐 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저는 수종 씨한테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가격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리 학교만 해도 사실 그나마 나은 편 같아요. 장터를 열더라도 사실 뭐 떡볶이든 뭐 순대볶음 하면 3-4천 원 정도에 팔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뭐 받아들일 만한 뭐 그런 가격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은 가끔 이용하는 편이었는데 다른 학교 축제 주점 가보면 사실 그 거의 A4 용지 같은 파전 하나 주고서 만 원을 받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도대체 이게 왜 만 원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학교에 주점을 도입한다면 가격도 학생들이 타 대학처럼 마음대로 매길 수 있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너무 장사 속 차리는 그런 행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가격 규제 같은 거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특별 예를 들어서 주점 중에서 정말 목이 좋은 곳 그런 데는 비싸게 받고 또는 되게 목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곳은 또 적당히 받는 것 정도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대하게 차이가 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적정선 안에서의 그 가격을 매기자 이런 정도의 합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격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 사회의 자정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스노라이프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좀 장사 이속 밝은 그런 학과가 있다. 그런 주점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지탄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 장터는 그 주점은 결코 본인이 의도했던 그 이익을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주점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아까 이제 수종 씨도 막 그 목이 좋은 자리 아닌 자리에 대해서 이제 가격 좀 다르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축제에 주점을 도입하면 사실 그로 인해서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많이 오고 거기서 이제 많은 이윤을 남길 수도 있을 텐데 사실 목이 좋은 자리 아닌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 학과마다 경쟁이 치열할 텐데 만약에 목이 좋은 자리는 그것을 학교가 거기에 자리를 내주었고 그리고 사실 축제라는 그 학교에서 지원한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사실 그 사람들이 장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좋은 자리에 위치한 학과의 주점에는 더 많은 어떤 페널티는 아니지만 이제 축제를 뭐 주관하는 뭐 쪽이라든가 아니면 학생회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명목으로 예산의 어떤 기부 같은 거를 뭐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이건 좀 너무 심한가요?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의견 내주셨는데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면이 필요하다고 보고 근데 사실 그런 가격이라는 게 장터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차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기부를 해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굳이 우리 품 팔아서 이렇게 힘들게 장터를 열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의견이시니까 장려하는 정도로만 하고 그걸 아예 법제화하는 것까지는 조금 많은 이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예 그럼 저는 뭐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많이 낸 학과에 이제 뭐 다음 축제 때는 목이 좋은데 우선권을 준다든가 뭐 하는 그런 유도책을 한번 계속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고생해 주십시오. 네, 얘기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뭐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은 굉장히 다양하기는 한데 그래도 어떻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임찬혁 씨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문제를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간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뭐 공사를 새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이미 지어진 학교에 축제하기 위해서 뭐 공간을 막 대대적으로 공사할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 4대강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이미 우리는 총장잔디라든가 아크로 같이 꽤나 많은 수백에서 천 명 넘는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크로보다는 사실 전 총장잔디 쪽에 뭐 다른 한양대 같이 뭐 운동장에 의자를 늘어놓는 것처럼 사실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의자 만드는 것은 사실 뭐 좀 수고스럽긴 하겠지만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방금 논의한 것처럼 뭐 축제 규모도 좀 더 키우고 싶고 주점까지 좀 활성화하는 정도로 간다고 하면 축제를 준비하는 분들의 그 준비단의 규모도 더 커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점을 그 당일에 준비하는 그 학과에서도 계속 일할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있어야만 하죠. 사실 주점을 하려면 그런 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사실 의자 한 학과별로 한 20, 30개씩만 날라줘도 사실 500개에서 1000개 충분히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책임지고 주점 철거와 함께 그 의자들을 철거해 주기만 하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축제에 참여해서 관람을 하고 뭐 더 학생들끼리 뭉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 방법이 먼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점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점에 뭐 활성화되게 되면은
그게 뭐 표면적으로 내 걸든 안 내 걸든 합석이라는 문화가 사실은 네, 표면에 나오게 되잖아요. 네, 물론 뭐 그런 새로운 만남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뭐 사람이라면 당연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은 저희도 다 인정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장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불러올 수 있고 또 많이 팔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거든요. 이런 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아마 주점 예찬론자이신 손현명 씨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네, 그 대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주점을 예찬하는 이유가 합석은 아니라는 점을 좀 공고히 하고 싶어요. 아무튼 좀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합석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터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정말 좀 비정상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장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보다는 저희가 약간 우리 학교가 너무 그 합성 문화 혹은 그 장터에서의 어떻게 부킹이라고 하죠. 부킹이라고 했을 때 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리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괴랄맞은이라고 하죠. 그런 문화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수용될 수 있고 그 방식과 그 어떻게 사용되는 어휘라든가 그런 좀 방식들을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는다면은 우리 학교 구성원들도 되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뭐 서울대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소개팅 어플 같은 것도 있는 마당에 축제에서 그런 좋은 때 낭만적인 만남 갖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점은 조금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외부인의 유입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 발생 그건데 그 점은 좀 강법을 좀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계속 할 수가 없고요. 일단 정리를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의견이 사실 다양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어떤 접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은 저희가 네,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나온 얘기들이 어쩌면은 지금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집단에서 저희들이 그리고 학우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도 뭐 실무적으로도 전혀 뭐 괴리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우리 학교에서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홍보하고 관리하는 그런 축하사라는 단체, 이 단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주위에서는 굉장히 축하사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축제에도 굉장히 콘텐츠들이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노력만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잡음이 일어날 때가 있죠. 이게 뭐 컸던 적도 있고 작던 적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축하사라는 단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굳이 제가 범위를 좁히지는 않겠고요. 그냥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하사에 대한 생각들 사실 저도 축하사에 대해서 그렇게 잘은 알고 있지 않은데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잠깐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축하사의 문제점이다라고 일단 지적될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누라이프의 재작년인지 아마 작년인가요? 하나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 밴드 공연이 있죠. 밴드 공연이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모든 밴드들이 다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 약간 그 선발 과정에서의 잡음 문제였는데 논지는 대체로 이거였어요. 예전에는 조금 축하사 그 제 생각이 아니라 그 글의 논지는 예전에는 좀 축하사들이 굉장히 밴드들과 잘 협업을 했었는데 요즘은 마치 축하사가 갑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우리가 을인 것 같다. 굉장히 조금 그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식으로 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리고 댓글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 축제에 참여했던 그 밴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축하사와 어떤 잡음이 생길 거리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축하사가 커지면서 그리고 우리 공연도 밴드하는 동아리도 많아지면서 그 희소한 그 자리를 놓고 나서 밴드들끼리 이제 많이 다툼이라기보다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렇게 거대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축하사의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약간 소통의 문제가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문제긴 하지만은 지금의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손현명 씨랑 손현명 씨의 주장에 되게 동의하는데요. 그 축하사도 그걸 총괄하려는 입장에서의 노력이 있고 그것에서 입장이 있고 동아리도
이제 공연을 할 때 입장이 있고 그에 따른 노력이 있는데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의 피드백을 주고 서로 소통하려는 게 단순히 스누라이프의 댓글을 통해서 우리 입장은 이렇다 하고 이제 그 후에 단편적으로 이제 뒤에 댓글이 달리죠. 아, 아니다 우리 입장은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밖에 소통할 수 없는 게 저는 좀 아쉬워서 이렇게 소통하고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 게시글이나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서 축하사가 그런 문제점들을 그러니까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그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그래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됐던 그런 밴드의 예산이 아니라 예선전 같은 문제는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어보고 수렴하고 또 그런 규정 및 절차를 바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는 그런 노력을 했고 또 그 외에도 봄 축제 행사 공모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열면서 축하사가 있긴 하지만 그 축하사만의 의견이 아니고 또 좋은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내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모션을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해주고 싶은 점은 저는 1학년 때 축제를 딱 한 번 즐겼지만 그때 즐겼던 그런 야간 캠핑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학생 참여적이고 좀 학생들이 즐거워할 만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축하사가 칭찬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런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는 더더욱 개발해서 보급에 힘쓰고 또 상대적으로 그런 좋은 콘텐츠가 있는 반면에 창의적이고 재밌게 만들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콘텐츠들 있잖아요. 그런 콘텐츠들은 더 나은 그런 내부적 논의를 통해서 뭐 없애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나 씨가 캠핑 굉장히 뭐 즐거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남학생의 입장에서 재밌게 봤던 게 이제 항상 저녁쯤에 이루어지는 게임 리그거든요.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스타크래프트 리그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이제 LOL까지 확장된 것 같은데 이제 뭐 서울대 출신의 전영준 이제 유명한 캐스터시죠. 그분이 항상 이제 무료로 이제 따로 비용을 받지 않고 와서 이제 그 게임 학우들이 게임하는 거 해설까지 모두 같이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축제 주최하는 측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섭외한 것부터가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해를 거듭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그 게임 리그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수업 끝나자마자 빨리 보러 가야 된다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달려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개발되면 충분히 저희 학교 축제도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일단 그렇겠지만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은 각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고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만한 문제인데 소통이 부족해서 이렇게 문제가 곪고 그러다 보니 터진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이슈 앤 토크가 생긴 그런 취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우리 전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